네, 안녕하십니까? 예, 연이어서 빨리 후딱 코딩하고 TV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일단은 오늘은 네. 테스트 환경을 위한 CRUD 다오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예. 먼저 챕터가 패키지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RC 메인 자바의 패키지를 지금 뭐죠? 잠시만요. 지금 공사니까 공사해가지고 보드 아티클이라는 예 패키지라는 아 패키지 아 뭐야 아 챕터 공사 예 잠시만요 예 처음부터 버벅이죠 예 제가 원래 이런 정신 상태로 영상을 많이 만듭니다 가지고 예 다시 또 지우고 다시 또 이러고 하는데 예 어쨌든 예 아우씨 예 지금 보드 아티클이라는 예 클래스 하나 만들고, 이걸 엔티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ID 필요하죠? value 필요합니다. ID 필요하죠? 뭐, user? user ID? 예, 대충 만들게요. 메시지 해가지고, happy day, write.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나중에 만들고 싶어요. 그 뭐냐. 뭐 이제, 보드니까, 뭐 게시글을 담을 수 있는, 뭐 이런 걸, 이런, 그 클래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하겠죠, 이렇게. 게트, 세트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하니까, 예, 만들고서 생각을 하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 다오 멤버를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가지고 아, 또 막, 아, 막 힘들게 다음 멤버를 또 만들어야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아, 일단은 잠시 위치에다가 복사하겠습니다. 예, 이건 버려. 위치를 다음 멤버를 뽑는데, 아, 막 보는데, 아, 되게 귀찮습니다. 가지고 뭔가 전략을 세우고 싶은 거죠. 가지고 전략을 세웠는데, 아, 이걸, 그,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 딱, 리스트. 예, 이거 뭔가, 짝, 느낌이 들어오죠? 예. 이제, 자바 좀,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긴 한데, 일단, 테스트를 위해서, 이제, 뭔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두가 기네요. 그니까, 이게 보면, 제너릭으로, 이제, 어떤 것이든지 받을 수 있는 리스트가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아, 이것처럼, 이 다음 멤버도 뭔가 바꿔주면 좋지 않을까? 제너릭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서 이제 이걸 이제 뭔가 제너릭을 한번 바꿔보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다오 커먼이 되겠죠? 아 이제 이름을 다오 커먼으로 짓고서 이름을 바꿔봐야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가지고 제너릭을 할때 이렇게 T자를 줬죠. T자 가지고 뭐 여기다가 멤버가 오든 보드 아티클이 오든 이제 이렇게 일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마음을 지금 먹는 거죠, 얘가. 아, 자, 가지고 일단은, 자, 여기도 이제, 지금 멤버로 지금, 이 다오, 원래 다오 멤버는 멤버로 한정이 됐었지만, 이건 지금 이제, 멤버에 한정적이지 않은, 종속적이지 않은 걸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아니라, 잠시 또 멍때렸습니다. 이거였나? 이거였니? 예. 이렇게 하면은, 자, 이 T가 정해진 순간, 요, 물음표들이 지금 이 T로 바뀌는 것이죠. 제너릭이. 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T로 바꿔주고, 예.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름도 바꿔줄게요. 예. 지금 이것도, 지금, 그니까, 멤버의 종속적인 지금 함수, 메서드잖아요. 이거를 이제 T로 바꿔주는 거죠. 제너릭을 바꿔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약간 뭔가 문제가 되고 있죠. 멤버 클래스. 예. 가지고 여기다가 클래스 파라미터를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클래스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생성자가 있죠. 생성자에다가 클래스 정보를 이제 받아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private class 클래스, 이렇게 클래스를 받아올 수 있는
그걸 넣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클래스, 이렇게 물음표 하고, 클래스를 이렇게 받으면은, 이스템 클래스는 클래스. 원래 이게 왜 일어나지? 아, 다 컴퓨터구나.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두면은, 요 클래스 정보를 이제 여기다가 대신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되면은, 이 select by id라는 메서드는 멤버의, 이제, 동속적이지 않은 메서드가 되는 거죠. 어떤 클래스가 와도 여기서 여기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씨, 그냥 이름 짓기 귀찮습니다. 멤버로 할게요. 예. 이것도 T로 하고요. 예. 예, 됐죠? 이렇게 되면은, 아, 요 멤버. 지금 이것도 보이면은, 이 select list라는 거는, 이 프롬 멤버에다가 지금 종속적이게 되는 거죠? 이것도 뭔가 바꿔주고 싶어요. 일단 그러면은, string board name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주고, board name 같은 경우에는, 아, 잠시만요. 아, 네. 좀 보드 네임은 클래드 점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클래드에서 그냥 심플 네임을 하게 되면은 클래드의 그러니까 이름을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멤버라고 만약에 클래스가 있으면은 멤버라고 나오게 되는 거고요. 뭐 보드 아티클이라고 있으면은 보드 아티클이라고 나오는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해서 보드 네임 이런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 셀렉트 리스트도 이제 그 보드에 종속적이지 않은 예 그 뭐든지 갖다 넣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되는 것이겠죠. 예. 아, 자 일단 이제 추정화 작업이 끝났으니까 한번 시범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만들었죠. 자. 해야 될 일, 까먹으시면 안 될 일이, 여기서 이제, 공사해서, 보드 아티클이었죠? 여기다 설정 파일을, 네, 잘 설정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보드 아티클도 내용이 다 만들어졌었죠? 그러면 이제 테스트 코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코드. 아, 실수. 네. 테스트 코드 JUnit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폴더를 테스트에다가 넣어가지고 예 이렇게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셋업 메서드 한번 넣어줄까? 네. 이렇게 되면은 before랑 이제 알아서 해주는데 예 지금 db더비는 켜진 상태고요. 예 DAO 커먼에서 이제 보드 아티클에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common DAO 보드는 보드 아티클 점 클래스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쪽 보드 아티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보드 아티클 클래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아 지금 제가 하는 게 지금 정답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다가 DAO common 멤버 하면은 DAO 멤버는 이제 멤버 예.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제 멤버 테이블에 대해서 뭐든지 접근할 수 있는 DAO가 생긴 게 되겠죠. 예. 한번 이제 시험을 해볼까요? 아 제가 지금 이게 제가 뭔가 하는 짓을 삽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처음에 이거 만들고 되게 재밌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예. 보드 아티클 하고, 보드 아티클, 그리고, 예, 여기서, you 보드 아티클 해주면은, 마리안사 메시지, hello, new day, new date. 해주면 되겠죠? 다음 보드에다가, 인서트 해주면 되겠죠? 보드 아티클 넣어주고서
get old article. old article. old 해주신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모드점 select by id 1번 가져와서 assert equal 해서 get board article. get user id 예.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상수 바꿔주고요. 예. 돌아갈까요? 아 이거 안 돌아가면 저 영상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예. 한번 들려볼게요. 제발 되라. 되라. 아, 예. 됐어요. 초록불이 들어왔어요. 보드도 만들었고요. 예. 이제, 아, 예. 혹시나 반신반의 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데이터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소스, 파이버넷 TV. 아, 이거 아닌데? 맞는데? 뭐야, 이거. 유저 패스워드, 예, 잠시만요. 유저 패스워드. 입력해서, 그러면은, 유저 테이블, 네, 생긴 거 보시죠? 팀버 콘텐츠 하면은, 예, 네, 들어와 있죠. 예. 네. 자. 모드 아티클 테스트. 자, 이제 이게, 다우 커먼이란 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클래스를 붙이더라도 이제 멤버 뭐 만들고, 뭐 또 다른 거 뭐 만들고 싶겠죠? 나중에 뭐. 하지만 모든 어떤 클래스를 만들더라도 지금 제네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클래스를 만들고 여기다 넣어주자마자 바로 CRUD랑, 이제 뭐 리스트라던가 이런 게 다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거죠. 예. 이거의 제너릭의 의미가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원래 15분 내로 강의를 하나씩 만드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 이제 클래스 만드셔가지고 더 따라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예,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쪽 그 이 페이지에 같이 테스트 환경을 위해서 이제 다 확장하고 이제 하이버네이트 유치를 손보는 것도 할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는 하이버네이트 유튜브를 조금 더 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